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과수 폭포입니다. 저희는 방금 티켓을 사서 공원에 들어왔어요. 근데 공원 티켓이 올랐더라고요. 800페소나 합니다. 800 페소면 한 22,000원 정도? 그래서 이제 폭포를 보러 갑니다. 좋고. 저희는 지금 악마의 목구멍을 보려고 기차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목구녕? 여기 공원이 진짜 크기 때문에 공원 안에서 기차를 타야 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좋고. 와, 폭포가 진짜 커요, 진짜. 상상했던 것보다 크고, 상상했던 것보다 물소리가, 와, 진짜 큽니다. 이거는 영상과 사진으로 절대 담을 수 없는 규모인 것 같아요. 진짜 엄청 커요. 엄청 엄청. 내 가방에 뭐 없다고. 저희는 이제 또 다른 폭포를 보러 갑니다. 저희 기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잘못 내려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. 좋고. 이과수 폭포는 악마의 목구멍과 더불어서 두 개의 서킷이 있는데 하나는 어퍼 서킷, 하나는 로어 서킷이에요. 우리는 지금 어디 간다고? 로어. 로어 서킷으로 갑니다. 뭐 하는 거야? 좋고. 방금 폭포 가까이 갔다 왔는데요. 바지가 다 젖었어요. 엉덩이 있는 데가 다 젖었어요. 진짜 물살이 엄청 세고. 아, 이거는 진짜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크기인 것 같아요. 폭포를 엄청 가까이 가고, 이렇게 가까이서도 폭포 물어봐줄 수 있으니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자, 이제는 아까 물 떨어지던 폭포 위로 올라가서
아래를 내려다 볼 거예요. 어퍼 서킷. 드디어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. 물론 아르헨티나 쪽. 이제 내일 모레는 브라질 쪽으로 갈 거예요. 여기 오실 때 주의점이 무조건 편한 신발 신으시고요. 얼음물을 꼭 챙겨야 되거든요. 진짜 목이 엄청 타요. 그래서 얼음물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밥이랑 순대도 싸오시고요. 초코. 자, 저희는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숙소로 돌아갑니다. 안녕. 안녕.